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기분 좋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러한 완만한 반등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LCD 산업과 LG 디스플레이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름하여 LCD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기업 분석팀 김소원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 연구원은 명절 연휴 때 고향 내려가시나요? 네, 전 오늘 먼 길 광주로 딱 봐도 강남 스타일인데 그 강이 한강이 아니라 영산강이라는 거. 어쨌든 즐거운 명절 연휴 좀 보내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LCD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디스플레이 산업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LCD가 CRT와 PDP를 밀어내고 20년 이상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LCD마저도 쓸쓸한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고 그죠? 네. 내년부터면 이제 QD OLED라든지 아니면 이제 QLED나 마이크로 LED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하는 시기가 열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LCD 산업 위주로 좀 더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국내 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LCD 철수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이례 없이 LCD 가격 강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몇 년 만에 이렇게 몇 달 동안 가격 강세가 지속된 걸 처음 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한 지 얼마 안 돼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다니 이럴 수 있구나 LCD도 약간 이렇게 기분이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LCD가 원래는 국내 업체들도 패널 업체,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도 원래 LCD 산업이 생각보다 빨리 이제 공급방에 진입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질 거로 생각을 해서 원래 철수를 좀 가속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언택트 시대 오히려 수혜주로 이제 TV가 많이 팔리고 있고 모니터나 IT 쪽 제품도 많이 팔리고 있어서 LCD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LCD 사업 철수하는 거를 조금은 다 지연하는 분위기 있고요.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LCD 쪽이 힘들어지겠다 생각으로 원래는 증설 계획을 좀 지연을 시켜놨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지금 LCD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어서 이걸 다시 땡기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당장 그만두려고 했다가도 갑자기 그렇죠. 또 패널 시장이 좋아지고 네. 하니까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게 네. 또 우리 산업의 맞습니다. 현황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뭐 삼성 디스플레이든 LG 디스플레이든 LCD에 발을 빼게 되면 뭐 BOE나 뭐 CSOT나 맞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판이 네. 완전히 펼쳐지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좀 LCD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3분기 TV 판매도 예상보다 좋고 네. LCD 패널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3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3분기 실적은 지난 전망 때는 적자를 좀 유지를 하고 4분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보다 TV 판매도 훨씬 호조를 보이고 있고 IT 제품,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쪽도 생각보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좀 이어가고 있어서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7개 분기 만에 좀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아니 2분기에 5,100억의 대규모 적자를 그렇습니다. 냈거든요. 맞습니다. 하반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에이 되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실적이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된다고 굳게 좀 믿고 있고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맞습니다. 배경이 뭐예요, 그러면? 일단 저희 이제 그래프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CD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TV랑 IT 제품이 오히려 언택트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향으로 아이폰 12 패널 공급이 3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참 이쪽이 사실 오랫동안 이 중소형 OLED 쪽이 되게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 3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력해서 힘을 잃어서 예상보다 빠른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월별 LCD TV 세트 출하량 추이입니다. 4월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급락을 한 후에 되게 빠르게 반등이 올라왔고요. 3분기인 7월에 8월 보면은 전년 대비 26% 그리고 18% 굉장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OLED TV 출하량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7월에 전년 대비 19% 그리고 18월에는 전년 대비 32%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요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광저우의 OLED 팹이 LG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이제 가동을 7월 한 말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출하량 효과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게 이제 OLED TV 세트 출하량 추이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LCD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게 18년 6월부터의 차트인데 계속해서 가격이 끊임없이 빠지고 살짝의 반등이 있었다 해도 계속 빠지다가 지금 3개월째 계속 연이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저희가 원래 3분기에 TV 패널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 정도 상승할 거다 기대를 했었는데요. 두 달 전만 해도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 어떤 55인치 기준으로는 거의 30% QOQ로 상승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3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턴어라운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흑자 전환할 때 주가는 가장 강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TV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TV 시장 전망을 보니까 올해 코로나 국면인데 3%밖에 역성장을 안 해요. 스마트폰이 10% 역성장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직구 환경에서 TV를 많이 보기 때문이라도 TV에 대한 교체 수요 니즈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특히 미국은 이 상황에서 올해 7%나 플러스 성장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TV 시장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연간으로 보면 한 1%, 2% 성장하는 시장인데 맞아요. 미국이 올해 7%나 성장한다는 거는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맞습니다. 오히려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이쯤 되면 TV는 언택트 환경의 수혜주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환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님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TV 전문가여서 TV 세미나를 오늘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제가 15분 얘기하고 우리 소원연구원 15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TV 얘기는 또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환경에서 굉장히 예상보다 강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그 패널 가격 반등의 여건이 되고 있고 특히나 북미 수요가 좋다. 그리고 또 TV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균 사이즈가 매년 1인치씩 커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환경이에요. 그 소원 연구원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명랑 운동회를 하면 경품이 14인치 칼라 TV였거든요. 14인치를 보던 시기인데 지금은 평균 사이즈가 이제 43인치, 44인치까지 왔고 매년 LCD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도 평균 1인치씩 커진다는 엄청난 그런 산업의 변화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우리 그 캐파 잠식도 크니까 LCD 수급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맞습니다.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OLED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상반기는 OLED가 절대적으로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지속적으로 그 광저우 공장 가동이 지연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늦었지만 광저우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LG 전자의 경우도 상반기에 OLED TV를 70만 대 팔았다면 하반기에 130만 대를 팔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수요도 상당히 좋다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디스플레이 업황이 상당히 좋은 그런 배경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떼야 될 때 되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제가 바로 지원 사격을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오늘은 LCD 가격 강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격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3분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에도 이러한 추세는 꺾이지는 않을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있는 점은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국내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LCD 축소, 캐파 축소나 아니면은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램프업을 지연시켰다는 거를 다 좀 땡겨오는 분위기입니다. 그 말은 캐파가 다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 다시 LCD 가격에는 좀 하락 압력을 줄 수가 있어서 4분기에는 강한 강세는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플랫 정도의 가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재고 축적 수요까지가 지금 3분기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4분기는 실제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수요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패널 단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BOE가 CC 판다 이수를 또 완료하면서 맞습니다. LCD 쪽에서 좀 더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그 패널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는 충분히 실적이 좋을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고요. 자 그렇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각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분기에도 이러한 그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늘 계절적으로 또 그 재고 조정의 시기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한템포 쉬어가는 시기가 될지 네. 우리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많은 시각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 이제 비수 기황도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하락을 하겠지만 그래도 흑자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TV 쪽의 수요가 3분기만큼은 강하진 않을 수 있지만 IT 제품은 좀 꾸준하게 이제 올해는 아예 이게 코로나 언택트가 맞아요. 어떤 트렌드가 돼버렸잖아요. 예. 이게 그냥 반짝하고 사실 2분기 때 반짝하고 말 줄 알았는데 3분기에도 생각보다 괜찮고 4분기에도 이런 트렌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게 4분기이기 때문에 4분기에 이쪽으로 적자를 많이 축소하면서 이제 감가상각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근데 이 부담을 축소를 시키면서 흑자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물량을 많이 공급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원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1,000만 대 한 중반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00만 대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이제 수율이 많이 올라왔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경쟁을 추월할까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다행히 국내 업체들이 그래도 디스플레이에서는 강자로 솟아있어서 정말 우려한 부분들 불식시키고 BOE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국내 두 업체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2를 물량을 이제 핵심으로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계속 시도를 했지만 네. 지금까지 좀 채용이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올해 그 소형 그 플라스틱 OLED 분야에 있어서 북미 최대 고객을 확보했고 네. 그 이상의 성과를 내주고 있다는 걸 의미 있는 그런 그 진전으로 보여지고 사실 우리가 또 이 업을 분석하다 보면 특정 고객과 제품명은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폰 12라기보다는 북미 고객 A사양 신모델.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000만 대 이상을 좀 봤었는데 2,000만 대까지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품질 이슈나 수율 네. 이슈 없이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는 플렉서블 OLED라는 표현을 쓰지만 또 LG는 또 항상 그 플라스틱 OLED, 네. POLED라고 쓴다는 거 뭐 이제는 투자자들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우리 LCD나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워낙 그 장치 산업이고 네. 감가상각비를 비롯한 고정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2분기에 5천억의 적자를 냈던 회사가 3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작년에 1조 3천억의 영업 적자를 냈고 올해도 연간으로 보면 8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그 이상의 네. 흑자 전환을 하더라도 그 폭은 예상보다 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또 주가를 봐야 되죠. 그렇죠. 사실 LCD 패널 가격만큼이나 장기간 약세를 보였던 게 우리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인데 패널 가격 이상으로 최근에 강력한 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분명히 밸류션적으로 굉장히 싼데 향후의 주가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여기 이제 차트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동안의 LG 디스플레이 10년 이상의 이제 주가 차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벤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밴드 굉장히 하단에 올라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주가가 30% 정도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6배 밑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준비했던 OLED, POLED 사업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지연되었던 광저우 OLED 사업부도 7월 말을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 또 추가 증설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LCD 가격도 이례 없는 몇 년 만에 이례 없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하단에 머물러 있어서 주가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이번에 2만 원으로 좀 상향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적용했던 포워드 PBR을 이제 언제와 지금 상황이 가장 비슷했나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OLED 캐펙스를 투자를 발표를 해서 LCD에서 OLED로 사업 전환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공급 과잉, LCD 공급 과잉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제 P-OLED 양산 기술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였던 요때에 저는 이제 상황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0.7배 정도가 적정 이제 PBR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최근에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업황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전망은 과거에 PBR 0.7배 정도를 받았던 네. 시절과 유사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PBR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청산 가치라는 게 보통 이제 PBR 한 배인 건데 네. 한 배 미만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장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 자산 가치 국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PBR이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LCD 업황도 좋아지고 있지만 OLED 중심의 빠른 사업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겠지만 네. 그런 자산의 건전화라는 부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네. 라는 얘기를 우리 김소원 연구원을 대신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LG 디스플레이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그 광저우 공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지요. 맞습니다. 지금 광저우 공장의 좀 현황도 한번 같이 말씀해 네, 주시죠. 사실 작년 19년 3분기에 원래 가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기술적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지연이 됐고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 정도에 가동을 또 하려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맞아요. 수요 급감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 추가로 가동을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까 나온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닥을 뚫고 내려갔던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7월부터는 좀 정상화가 되면서 좀 빠르게 램프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MMG라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MMG가 뭐의 약자예요? 멀티 이제 마더글래스라고 한 네. 마더글래스 예. 유리 원장에 예. 그렇죠. 77인치짜리 패널도 만들고 48인치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원래 48인치 만드는 걸 기존에는 버렸다면 요거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인 그러니까 원가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생산성 높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게 굉장히 그 LG 그룹한테는 큰 수혜인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77인치를 만들면 48인치는 버려야만 되는 네. 그런 사이즈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여러 사이즈를 한 번에 찍어내는 신공정이다 보니까 48인치가 어떻게 보면 짜투리고 덤인데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48인치 OLED가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네. 거잖아요. 이거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 48인치 그 OLED TV에 대한 수요는 그 게이머들 수요가 많대요. 게임 유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77인치짜리 화면에 게임하려면 뭐 눈이 들어갈 거고요. 그 정도 클 필요가 없는데 OLED의 강점이라는 결국은 해상도가 있고 빠른 응답 속도잖아요. 맞아요. 응답 속도가 핵심이죠. 이거 오버워치 하는데 총 쏘는 게 굉장히 순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응답 속도가 빨라야만이 그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독특하게도 그 게임 유저를 중심으로 이 48인치 OLED 수요가 워낙 좋아서라도 지금 뭐 없어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분명히 LG전자 TV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 OLED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향후 이제 그런 광저우 공장을 중심으로 LG 디스플레이의 OLED 생산 능력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쪽에서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봤는데 자,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의 TV 패널 판매가 좋고 OLED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같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김소원 연구원이 감춰둔 추석 선물로다가 종목 하나 또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지난 방송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회사 분기 실적을 좀 자세히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 OLED 대형 OLED에 봉지 필름이라는 걸 합니다. 봉지라고 하면 이제 OLED 소재가 산소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호해 주는 보호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OLED 향으로도 PI 기판을 보호하는 보호 필름 위주로 이 회사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제가 주가 차트는 이제 따로 넣지는 않았지만 광저우 OLED에 대한 이제 기대감과 함께 작년에 주가가 되게 좋았다가
그 광주 OLED 지연과 함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부터 그 광주 OLED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영업이익도 여기 보시면 170억을 넘는 실적을 처음으로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거의 150%가 증가한 실적인데 이게 거의 다 대부분이 대형 OLED 램프업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북미 고객사양 모델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인데 그쪽도 실적이 하반기에 대거 좀 인식이 되면서 올해 연간으로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내년에도 사실 대형 OLED나 중소형 OLED 침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저희가 기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다시 한번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 실적 추세를 그리면서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이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쪽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경쟁 사업들이 이제 니토덴코, 도레이, 다이니폰이라는 이런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뭐 글로벌 소재 업체들이죠. 네. 예. 이 회사들이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거나 핵심을 하고 있는 소재들을 이녹스 첨단 소재가 사실 국산화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일본 업체들이 이제 핵심 경쟁사들인데 보시면 밸류에이션 갭이 굉장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20년, 21년 실적으로 거의 20배 이상을 좀 받고 있는 게 트렌드인데 아직 이녹스 첨단 소재는 15배, 그리고 내년 실적은 거의 11배 수준이어서 이 경쟁사들과 함께 향후에는 밸류에이션 갭을 좁혀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항상 소재 쪽 경쟁력이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사실 소재 쪽에 발굴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체인 거 분명히 네, 맞는 맞습니다. 것 같고 향후적으로 이러한 그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도 적정한 그런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LG 디스플레이의 그 광주 공장 가동을 계기로라도 이녹스 첨단 소재의 향후 전방 상황은 상당히 좀 밝아졌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뭐 그 김수원 연구원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커버리지 종목이 적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다음에는 분명히 다른 종목을 좀 말씀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LCD 산업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사실 이번 명절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란 말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는 모처럼 좀 주식을 잊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김수원 연구원 고향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애톡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